시간이기 때문에 예. 그게 큰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오늘 양팀의 5라운드만 대결 선발 명단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팀 FC입니다. 공인성 골키퍼 이진영, 이명태, 김효, 호수와 권지성, 황재혁, 고광민, 안종훈, 최영훈, 이정헌, 정철호, 김경범 감독이 꺼내든 베스트 11입니다. 예마스는 서울중랑축구단입니다. 임민수 골키퍼 김상우, 이승주, 김하늘, 박재철, 장원섭, 임승철, 조효근, 심건우, 김태민, 김문기, 김상화 감독이 이에 맞서겠습니다. 네, 양평 FC는 지난 시즌부터 좋은 활약을 조심해줘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른쪽 측면으로 연결됐습니다. 이정원 선수가 이번에 살려냈습니다. 크로스 올립니다. 자, 헤더 닿지 않았습니다. 왼쪽으로 그대로 빠져나갑니다. 자, 지금 이정원 선수가 정말 센스 있게 끝까지 따라가서 이 아웃프론트로 감아서 골대 안쪽으로 들어가는 이 예리한 크로스. 다시 한번 양평의 공격 진입됐습니다. 박스 안쪽인데요. 때립니다. 흘러나오고 있네요. 김입니다. 선두를 원하고 있습니다. 권지성의 선제골. 자, 권지성 선수가 이전에 이정원 선수의 크로스에서 좀 아쉬운 모습을 보였었는데 지금 안쪽에서 수비수 숲에서 지금 골을 홀로 끌고 나오면서 멋진 골을 만들어냅니다. 예. 저희가 어차피 예견을 했었네요. 양팀 주장의 역할이 초반 중요하다는 말씀 드렸었는데 전반 7분 만에 권지성 선수가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뭐 안쪽에서 여러 번의 굴절이 있었고 양쪽에 수비수 3명이 버티고 있었는데 예. 그 사이를 집중력 있게 네. 버텨내면서 골을 만들어냅니다. 예. 김여호수와의 자신감과 주장 네. 권지성의 위치 선정이 한 골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전에 저희가 이제 아쉬웠었던 처음 부분, 이정원 선수가 크로스를 했을 때 이 권지성 선수가 헤딩을 시도했었던 부분에서도 수비수 숲에서 혼자서 헤딩을 했거든요. 파스 바깥죠. 서성이고 있습니다. 축구 샀다가 직접 슈팅! 네. 오른쪽 벗어났습니다. 어쨌든 뭐 첫 슈팅이 나왔는데 뭐 좋은 시도입니다. 좋은 예. 시도였고 흘려놨고요. 왼발 연결 짧은 패스웍인데 권지성 크로스 자 슛! 수비진에 맞았습니다. 살아있습니다. 한번 접습니다. 오른발 슛! 골키퍼 낮은 자세로 발로 막아냈습니다. 아직 나가지 않았나요? 자 오른쪽으로 흘러나오는데요. 계속된 위기 중랑의 볼 처리. 자 지금 뭐 굉장히 조절해야 여러... 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네. 왼발 골키퍼 흐른 공 슛! 수비진의 발이 막아냈습니다. 자, 오늘 경기 정말 재밌습니다. 예. 네. 사실 이런 경기력이 또 수중전의 묘미죠. 자, 그렇죠. 박스 바깥죠. 접고 들어갑니다. 자, 역구물이군요. 역구물이네요. 네. 네. 아, 하지만 돌파가 굉장히 매서웠습니다. 이정헌. 올려줍니다. 권지성. 글자는 머리로 처리합니다. 자, 그렇죠. 지금 전 끊었을 때 왼발 준비. 슈팅! 그렇죠! 한 골을 더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양평 FC! 자, 또 무서운 장면이 이런 장면입니다. 예. 수비수를 뒤쪽에 가둬놓고 공격을 했을 때 이 구광민 선수가 오늘 수비형 미드필더로 출전했지 않습니까? 수비형 미드필더로 출전을 했지만 워낙에 수비라인 뒤쪽으로 물러나 있기 때문에 구광민 선수가 이렇게 앞쪽으로 뛰어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골을 또 끊어서 슈팅으로 골까지 연결해주고 있는 이 고광민 선수입니다. 예. 고광민 선수 오늘 팀의 추가골이 나왔습니다. 네. 슈팅이 뭐 K리그 1 서울 출신의 그 클래스를 보여주는 그런 슈팅이었고요. 그렇습니다. 무나 쉽게 골을 뽑아내고 있는 양평이고요. 예. 자, 연결됐어요. 위기입니다. 양평이 지금 위기인데요. 자, 기회입니다. 슛 때리지 못했습니다. 막아내고 있어요. 공인성의 슈퍼 세이브가 나왔습니다. 이야, 대단합니다. 아, 네. 자, 반면 중랑 입장에서는 이 골만큼은 굉장히 필요했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컨트롤하는 장면보다는 바로바로 좀 슈팅을 이어주는 이런 장면이 좋아 보이는데. 예. 자, 공인성 선수 뭐, 몸을 날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건우 선수도 역시 몸을 날리면서 슛을 가했는데. 기회가 됐습니다. 왼발 슛! 이번에도 수비병. 크로스 준비. 김문기 올렸습니다. 왼발 슛! 골키퍼 옆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네, 지금도 양평 선수들이 침착하게 네, 슈팅 각도만 정확히 막아서 블록킹을 직접 돌파 시도. 개인기를 부리면서 슈팅까지! 이번에도 굴절되면서 위험했습니다. 네, 여우선 선수가 안쪽으로 또 잘라 들어가면서 멋진 네, 뭐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뭐 조직력 훈련이나 이런 부분들을 경기 전까지 확인한 자! 얼마 슈팅! 이번에도 역구만 아, 그러나 이번 공격만큼은 굉장히 매끄럽고 위협적이었습니다.
네, 정말 좋은 슈팅이었죠. 예. 이 슈팅이 마지막 슈팅으로 직결되면서 양팀의 전반전이 마무리됐습니다. 양평 FC와 서울 충남 중구단 2018 K3리그 어드밴스 양팀의 5라운드 맞대결. 일단 홈팀이 2-0으로 앞선채 마무리됐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권지성 선수의 선제골 이후에 고광민 선수의 추가골이 나오면서 2-0의 점수로 전반전이 마감되게 됐습니다. 다시 패키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감아찼습니다만 뜹니다. 김호승 선수가 프리킥을 이번에 이행했습니다. 수가 굉장히 많아 보였습니다. 네, 전반전에는 양평 선수들이 많았는데 예. 자, 양평 선수! 득점까지 귀결됐습니다. 또 하나의 골을 만들고 있는 권지성. 점수는 3-0. 자, 결국 분명히 흔들어봤습니다만 더욱더 세차게 흔들고 있는 양평 FC. 양평 무섭네요. 예. 네. 무섭습니다. 지금 뭐 경주의 경기 시작됐겠지만 예. 어쨌든 양평은 계속해서 올라와야 될 타이밍에서 계속 올라와주고 있고 이 권지성 선수에게 볼이 정확히 연결되고 있고요. 예. 어쨌든 계속 이렇게 공격을 성공해 나가고 있는 양평인데 자 권지성 선수가 뭐 실수를 할 수도 있겠고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정확하게 이런 연결해주는 모습도 정말 좋습니다. 예. 아, 정말 이 축구에서 가장 짜릿한 순간의 그 장면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네. 과연 이 장면도 포함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파스한 쪽에 공격수 4명이 손을 들고 있습니다. 크로스 어김없이 발리갔습니다. 네. 왼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정서로 지금은 교체 투입된 김진현 선수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권지성 선수 뒤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지금 사이드에서 이 크로스 상황을 만들었고 예. 권삼성 부산하이파크 대전코레일 네 왼발 슈트 크로스 바깥입니다. 들어갔더라면 이게 쩍 벌어질 만한 그렇죠. 멋진 슈팅이 나왔습니다. 않았습니다. 자, 권정 선수가 수비진까지 올라와서 단번에 패스 연결했습니다. 김경호가 달리고 있습니다. 자, 스피드를 즐기고 있습니다. 왼쪽 측면 박스 근처까지 왔습니다. 직접 슈트에 빠져났습니다. 확실히 오늘 같은 경기 내용에서는 본인도 골 욕심을 낼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오늘 또 이 경기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도 영리하게 자신의 공격권으로 만들고 있는 양평FC. 네, 이정훈 선수가 등을 지면서 뭐 어떻게 보면은 몸싸움만으로 공격권을 가져오는 모습이고요. 예, 그리고 지금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앞서 이제 자신의 몸을 밀어넣으면서 이제 골라인 아웃을 유도했던 양평FC 선수의 모습. 이 부분이 3-0으로 끌려가고 있는 중랑 입장에서는 사실 좀 신경전의 재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뭐 축구에서 저런 장면에서 선수들이 가장 많이 좀 몸싸움이 일어나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영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정훈 선수가 저렇게 좀 짜증나게 하면서 지금 뭐 경고 카드가 주어졌는데 예. 저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상대방을 좀 건드리는 네, 심리적 리그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음 경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팀한테도 정말 큰 손해가 되겠고 본인한테도 공격을 즐기고 있는 양팽입니다. 빠르게 들어섰고 살짝 내줍니다. 악성면 오른발 슈트 살짝 떴습니다. 네, 김진영 이 공격수로 노련합니다. 예. 네, 지금 뭐 체력적으로 정말 힘든 상황에서 어디로 갈지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막아줄 수 있는 김진영 패스 왼발 슈트 높게 떴습니다. 지금 이 슈팅도 어떻게 보면 앞쪽에 4명의 선수가 좀 만들었지만 처음입니다. 급한 예. 상황을 자신들이 만들지 않기 때문에 좋은 공격을 펼칠 수 있고요. 최영훈의 오버래핑 한 번 접습니다. 그리고 크로스 달려면 세다 들어갑니다. 점수는 4-0. 오늘 경기 쓰레기를 막는 양평입니다. 야 교체 투입된 신원호 선수가 권지성 선수 뒤쪽에서 볼 때 반대쪽까지 잘라 들어오면서 멋진 헤더로 골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되면 신원호 선수가 두 경기 연속 골을 기록하게 됐고 두 경기 연속 40분대 골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뭐 인천 유나이티드의 시오 타임이라는 뭐 송시호 선수가 항상 뭐 35분 이후에 계속해서 골을 터뜨리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예. 어, K3 어드밴스의 이 원호 타임 원호 타임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신원호 선수예요. 예. 와 정말 대단합니다. 지금 임팩트도 그랬고 몸을 비틀면서 정말 네. 아, 예.
아, 쉽지 않은 이 헤딩슛 스킬이거든요. 예. 왼쪽 공간이 넓습니다. 기회입니다. 한번 접어넣고 왼발 슈팅! 골키퍼 막아냈습니다. 아스완은 황재혁 선수입니다. 자, 지금도 황재혁 선수에게 패스를 하긴 했지만 오늘만큼이 1분 1분을 더욱더 소홀히 쓰지 않고 열심히 크게 매진하면서 4대 0의 점수로 승리를 따내게 됐습니다. 확실히 어떻게 보면 리그 2위와 지난 시즌에 베이직에 있다가 올해 올라온 리그 최하위 중랑의 이런 클래스를 보여주는 실력의 차이를 보여주는 그런 경기였던 것 같고